프랑스 외인 부대는 스위스 근위대와 네팔 쿠르카와 더불어 세계 최강의 3대 용병으로 손꼽힌다. 총 병력 9천여 명의 프랑스 외인 부대는 분쟁 지역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신속 기동군으로 전투에서는 위기 때마다 죽음을 불사하는 백병전을 통해 세계 최강의 부대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만들어진 배경과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최고의 국제 전투단으로 알려진 프랑스 외인 부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대가 있죠.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대. 심지어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던 외국인 부대. 바로 프랑스 외인 부대입니다. 네, 프랑스 외인 부대 하면 이 외인 부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문도 많고 비밀도 많고 전설도 많은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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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 부대라면 뭐 분명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 왠지 친숙한데? 그럼 그건 만화의 영향 같습니다. 외인부대. 외인부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외인부대가 정말 이미지가 많은데 네. 제가 정의를 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단어. 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용병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안 좋아요. 그렇네요. 거기다 외국인 용병 그러면 어감이 더 안 좋아요. 오. 그런데 외인부대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그러네요. 이상한 호기심, 향수 이런 걸 불러일으켜요. 진짜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외국인 용병 그러면 왠지 돈 안 주면 떠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외인부대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정말 외인부대라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향수. 뭐 사막에서 쫙 걸어가면 저 제국주의 놈들 하던 사람들도 영화 볼 때는 짜릿해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부대입니다. 도대체 내 나라 지키러 온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지키는 외국인을 데려다가 언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인 부대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네. 초창기 탄생 과정은 좀 복잡해요.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프랑스 혁명이 나고 소위 말하는 구체제, 봉건체제를 타도하고 자유주의 세상이 온다. 네. 이게 뭐 프랑스 혁명이 그거잖아요. 뭐 자유평등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 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정작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다시 절대왕정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루이 18세나 나중에 즉위한 루이 필립 같은 경우는 이제 복고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쓰는 바람에 다 거기 한번 휩쓸렸잖아요.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정권이 다시 섰는데 얘들은 더 복건 거예요. 뭐 자유주의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침략자인데도 독일 청년들은 자유주의 좋은데 이렇게 된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 프랑스로 그래갖고 탄압을 받으니까 얘들이 프랑스로 망명을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망명자의 천국이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로 막 몰려왔어요. 프랑스의 자유를. 예. 오. 근데 정작 프랑스도 복고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 오면. 싫어 죽겠는데 왜 얘들이 오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 혁명 나기 전에 이미 절대주의 왕정이 생겼잖아요. 네. 그때부터 유럽은 용병이란 이를 갈았어요. 사실 독일 30년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용병의 일을 갈다가 절대주의 생기면서 나온 게 시민 징병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군대는 시민군으로 왔고 사회는 자유주의 분위기로 왔는데 네. 이 시민에 갑자기 외국에서 자유주의자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된 게 프랑스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노동자가 갑자기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군대에 들어오는 매직에 요즘 말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집단이 군대에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복고왕정 싫어해요. 싫어하죠. 군은 장악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또 과거에 군으로 쿠데타 한 경력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왕이 군대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복고로 가려면 왕권이 강해지면 군대를 장악해야 되는데 병사도 못 믿겠고 장교도 못 믿겠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딜레마가 그때 프랑스가 알제리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네.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군대는 못 믿겠지. 네. 또 용병은 싫어서 이제 스위스 용병단 이런 것도 다 해체했지. 네. 근데 식민지 파견하려면 정예군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걸 막 고민할 때 내무장관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귀찮게 들어와 있는 이 외국에 들어와 있는 이 사상도 이상한 놈들 이거 저기 군대로 못 와서 외국으로 식민지로 보내자. 이렇게 돼서 희한한 외인 부대가 탄생한 거예요. 외국인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구축하자. 그래서 절로 보내자. 보내자. 여기서 외인부대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생겼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으로 군대를 만들었는데 네. 얘들을 국내에 두면 안 되잖아. 더욱이 자유주의 애들을 만들어서 그치, 군대를 그치, 그치. 만들면 이거 어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부대는 식민지 프랑스 국외에서만 싸울 수 있다. 국내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안다. 이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원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외인부대는 외국인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국내 작전에는 절대 투입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정부도 그러니까 이거 소모품으로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안 좋고 의료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냥 니들 사막에 가서 어떻게 살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알제리는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요새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걸 군대라고 해야 될지 경찰이라고 해야 될지 한 2, 30명씩 뭐 50명씩 이렇게 소규모로 주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족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50명씩 들어가서 사막에서 주둔하는데 네. 말도 안 통하면 그건 뭔 일 날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민족별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 때 많이 들어왔는데 네. 기병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병하면 또 폴란드죠. 그래서 기병은 폴란드에서 수입하자. 어떻게 보면 요즘 꼭 미국처럼 각 나라별 특색대로 모아서 여기저기 박아놓자. 그래서 뭐 모닥불에서 독일 팀은 독일어 로렐라이 부르고 이러고 살았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1835년에 스페인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사연 복잡한데 이건 다 빼고 여기에서 외인부대를 투입을 한 거예요. 거의 몇천 명을 투입을 했는데 아, 이거 잘 싸우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여기서 이때 중요한 게 외인부대가 잘 싸운다는 말은 공격을 해서 고지를 점령했다는 것보다도 맨날 포위되고 전멸하는데 끝까지 싸우더라. 주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용병들은 항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들이 포위되고 죽어가는데도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질구레한 전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대우가 안 좋아가지고요. 위생 안 좋고 그래갖고 병으로 죽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 한 10분의 1밖에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본 거예요. 얘들이 포위돼도 끝까지 싸워? 악랄하게 싸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외인부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꼭 애국심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은 우정으로 또는 부대에 대한 명예감으로 이게 상세가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도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럼 용병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용병도 전우애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프랑스 외인부대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두 개가 생겨요. 첫째, 프랑스 장교들을 넣자. 제대로 된 장교. 엘리트 장교들. 장교를 장교는 장교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교는 엘리트 장교를 넣자. 그리고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하면은 훌륭한 군대가 된다. 그러나 아무튼 이 단결력을 만들려면 훈련만 갖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가 대신에 부대다. 그래서 이제 외인부대 유명한 모토가 나옵니다. 이거 라틴어인데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리아라는 거.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라라는 건데 약간 마법 주문 같은데요. 레지오 파트리아 노스트라. 이 라틴어로 쓴 게 유럽 공용어로 쓰려고 해서 그런 건데 이 뜻이 뭐냐면 외인부대는 외인부대는 our country. 그러니까 외인부대는 우리의 조국이다. 부대가 내 조국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끌어오르는 그런 게 생기는데 딱 요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용병이 아니라 외인 부대가 되어가는데 라는 느낌? 맞습니다. 뭔가 인식 개선이 되는 느낌인데요. 예, 예. 게다가 이 1840년도에 외인 부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잘 훈련된 경보병으로 바뀌는 이 계기가 생겨요. 언제나 그런 계기가 뭐 부대가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특출난 지휘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40년도에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 토마스 로베르 부조라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1840년 전까지는 외인 부대의 전투 방식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았어요. 요새들을 지어놓고 그 요새에 주둔하면서 요새를 관리하고 가끔 가다가 이 식민지 저항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면 방어하는 그런 개념이 많았고 심지어 공격적인 공세적인 작전을 한다고 해도 요새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령관이 온 다음부터는 아니야 당신들은 이제 전략 기동군이야 그러면서 적을 찾아서 격파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외인 부대를 하면은 요새에 틀어박힌 외인 부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행군을 해서 적을 찾아내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경보병이 되는 거죠. 그 뜻이 뭐냐? 튼튼한 요새에서 병력이 빠져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화력이 약한 저항 세력이 봐도 야 한번 붙어볼 만하겠는데 네. 전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전투가 많이 발생하면 전공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프랑스 지휘관들 중에 좀 유능한 지휘관들이 아유 난 전공을 세워서 장군이 돼야 되는데 저 부대는 전투가 좀 했던 사람들이 저 부대 전투 많이 해? 전투를 해서도 이 전투 결과도 좋아? 나 절로 가야지. 오호. 우수한 장교단들이 외인 부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 외인 부대의 사를 보면은 정말 장교들 역할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투가 있으면 보통 전사는 뭐 이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뭐 왼쪽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네. 외인 부대 전사의 특징은 탁 한 다음에 뭐 좀 멋있는 전투를 했어. 그러면 이 승리의 원인은 훌륭한 장교 덕이다. 이렇게 달아요. 근데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1892년에 그 다호미 전투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 있는지도 뭐 알제리 쪽인가? 예, 여기 그러면.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지금 베냉이라고 그 베냉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아프리카 정글지대인데 여기 이제 원주민하고 전쟁하러 가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아름다운 전쟁은 아니죠. 네. 대부분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서 외인 부대가 원주민한테 포위가 됩니다. 뭐 뻔하지 뭐 열 배 넘는 원주민한테 포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우리가 늘 하지. 근데 뭐 이게 신식 무기를 가지고 저쪽에 좀 뭐 이렇게 된 원주민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좀 보기 안 좋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도 열 배 되는 병력한테 포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인 부대 특기가 나와요. 마지막 순간에 착검하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원주민 부대들이 되려 쫓겨요. 오호. 이렇게 돼서 싸우는데 정규군이 4,000명이고 그중에 한 800명 정도가 외인 부대였는데 늘 앞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전투의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지휘관이 전사합니다. 전사하면서 그 프랑스군 총사령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부하들한테 만족하셨습니까? 저희 뭔가 엄청 그러니까 깡깡하네요. 이 말이 진짜. 소위 프랑스 외인 부대의 장교들의 어떤 책임감, 명예심을 보여주는 단어죠. 네, 그리고 또 매년 이 외인 부대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건 외인 부대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인가요? 예, 카메룬 데이라고 하죠. 카메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외인 부대가 진행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2천여 명이 넘는 멕시코 군과 60명이 조금 넘는 외인 부대 간의 이 전투였어요. 게다가 그 60명은 이거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60명은 사실은 제대로 된 병력도 아니고 그냥 이 보급 임무를 하는 그런 병력들이었죠. 멕시코군은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이 당시 외인 부대의 당주 대위는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다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위가 의수를 띠고 있었어요. 그 전투 당시에도. 그래서 전사를 한 뒤에 그 의수가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카멜룬 데이 행사를 할 때는 그 의수를 이제 언제나 이 딱 대열에 세우고 꺼내서요? 예. 그리고 이 행렬들이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그 외인 부대의 특유의 노래를 하면서 행진을 해요. 근데 그
느리게 걷는 걸음이 왜 느리게 걷나라고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보통 일부러 느린 걸음을 걷는다. 예예. 예. 네. 프랑스군 이상하게 걷는 이걸 발 한번 탁 냈다. 아, 탁 찍고. 예. 탁 하고 그거. 이거. 예. 예. 보통 이 군대 행진은 굉장히 속보거나 아니면 탁탁탁 네, 네, 맞추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느리게 걸어서 왜 그러나라고 제가 좀 궁금해서 네. 메인 부대 출신한테 물어봤더니 오. 그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기대했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 거. 근데 루머가 있습니다. 네네. 알제리에 이 처음에 외인 부대가 알제리로 파병을 갔잖아요. 알제리가 너무 더웠대요. 네네. 그래서 속보를 걸으면 걸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때 느리게 걷던 보폭이 지금 행진 보폭이 아니었을까? 아, 체력 안배를 위해 했던 보폭이.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 행사 중에 카메론 대회 행사 중에. 그 의수에 손을 댈 수 있는 외인 부대원을 선발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의 외인 부대원이 되는 거죠. 아, 그 의수를 만질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병이 외인 부대가 되어가는 과정 이거는요 결코 외인 부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부대원이 포격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참호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폭탄을 들고 수십 킬로짜리 폭탄을 들고 이 포대를 향해 뛰어가고 부상자를 옮겼다. 이게 바로 부대가 내 조국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 군인들, 우리의 장병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군인들의 고마움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해체 위기를 이겨낸 프랑스 외인 부대는 최강의 특수부대로 성장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되고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롬멜 장군에게 포위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 포위된 프랑스 외인 부대는 어떤 전투를 벌이게 되었나. 세계 최강의 국제전투단 프랑스 외인부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